피드백제 설비 조작제 검출 중에서 설정부가 목표값을 정하는데 목표값이 항상 일정하느냐 아니면은 수시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제어 종류를 더 세세하게 분류한다 그랬죠? 목표값이 일정한 그런 피드백 자동제어는 일정하다, 값이 일정하다, 값치자를 써서 정치제어. 목표값이 변화가 되는 거, 그럼 누구 따라 변했다, 이렇게 핑계된다 그랬죠? 나를 출자를 써서 추치제어 이렇게 구분합니다. 추치제어는 추종제어, 방종하게 질서도 없이 완전 마음대로 변해버린 것을 임의대로 변한다 해서 추종제어, 프로그램이 된 대로 변한다, 프로그램제어. 그 다음에 누가 변하면 따라서 변하긴 하는데 똑같은 비율로, 정해진 비율로만 변한다 해서 비율제어 그렇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조절부가 이게 판단부라고 나오고요. 판단부 써도 되고 똑같습니다. 용어가 만약 2차 주관식이 나오면 상당히 되어 있다 그러면 조절부 대신에 판단부 써도 돼요. 사람이 두뇌 역할하는 것이에요. 두뇌. 두뇌 역할하는 것인데 사람 두뇌도 그렇습니다. 이게 술 많이 마시면 플랫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두뇌가 계속 필름이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간혹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조절부의 조절부와 두뇌 역할하는 것인데 조절부가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필름이 간혹 끊어져 그러면은 불연속적, 연속적이지 않나. 그 다음에 필름이 안 끊어져요.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 필름이 안 끊어져요. 신호가. 그런 경우는 연속제어. 그렇게 구분해요. 자동제어는 말끝마다 제어, 제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종류라든지 이런 개념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안 잡아가면은 뒤죽박죽 돼요. 뒤죽박죽. 다 말끝마다 제어가 다 붙어 있어요. 시퀀스 제어, 피드백 제어, 추종 제어, 추치 제어, 프로그램 제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제어가 붙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제어라고 붙어 있는 것이 다 제어인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먼저인가 나중이고 이런 것을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다른 단어는 그런 게 없어요. 가령 안전벨브 종류 그러면은 뭐야? 밸런식, 다이아프램식, 프랩식, 그 다음에 뭐야? 스프링식, 스프링식, 중추식, 지렛대식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 반복이 안 되죠. 무슨 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게 자동제어에서는 종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뒤에가 다 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동돼요. 연속제어는 분해작용이 맞으면 필름이 끊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연속제어는 종류가 있어요. 필름이 끊어지면은 이렇게 전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못해.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기 판단에서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이런 제어를 뭐라고 하냐면 온오프 제어라고 해요. 안 어렵죠? 예. 켜든지 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동작이. 여러분도 온오프는 아니죠? 수업 끝나면 오프. 복습 하나도 안 해. 다시 아침에 등교하면 온, 입학할 때가 똑같아. 발자는 하나도 없어. 그 상태야, 계속. 수업 끝나면 오프. 심지어는 빠꾸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온오프 제어라고 하고요. 스위치를 조정하는 그 단계가 두 단계밖에 없어요. 꺼든지, 켜든지.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같은 말로 이 위치 동작이다. 알겠죠? 원오프 제어.
on off 동자 똑같은 말이에요. on off 제어, on off 동자. 동작자로 바꿀게요. 동자. 터졌다 꺼졌다 이것밖에 안 돼. 근데 선풍기 한번 봅시다. 선풍기 버튼은 여러분이 선풍기 날개 돌리는 건 아니지만 버튼을 누르잖아요. 집에 있는 선풍기가 최소한 껐다가 켰다가 두 개만 있는 선풍기는 없을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어요. 휴대용. 휴대용. 요즘 휴대용 유행이잖아. 조금 미인 선풍기. 그거 말고 집에 있는 선풍기가 적어도 보통 여러 개잖아요. 3단, 4단, 5단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스위치가 몇 개? 많이 있죠. 아무튼 한자로 많으면 뭐라 그래? 다라고 그래. 다. 한자로 이제 이렇게 다자를 쓰는데요. 예, 네, 만일 다. 그래서 다위치 동작. 다위치 동작. 다빈치 동작 아니에요? 다위치 동작. 자, 그러면, 선풍기는 가령 뭐 4단짜리, 5단짜리, 고 이럴 거예요. 그러나, 옛날 라디오 이렇게 조절하는 거 보면요.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아날로그 방식일 때 한번 생각해보죠. 라디오 볼륨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아아아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커집니다. 요즘은 그 라디오 볼륨도 딱딱딱딱딱 이렇게 단계로 올려요. 디지털식이라고 그러죠. 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볼륨을 아날로그로 올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딱 꺼졌다가 분명히 꺼진 건 있어요. 다위치 동작도 이위치 동작도 그런 속재의 특징은 뭐냐 다 뭐가 있다 딱 끄는 게 있어요. 알겠죠? 반드시 오프가 있어. 그러니까 필름이 끊어지니까 불연속 되었죠. 근데 거기다 아날로그는 볼륨을 어떻게 조정하냐면 딱 꺼졌다 켜지면 아~ 이렇게 커져요. 단계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무한단계라고 해요. 무한단계. 요즘에는 실내 조절, 저, 조명 조절하는 것도요. 스위치 딱딱 딱딱 켜는 게 아니라, 딱딱 킨 다음에 라디오 볼륨 올리듯이 키우면 점점 화려했다. 점점 넣어주는 디머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죠. 혹시 아세요? 예. 조명. 그런 것은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무한단계라고 해요. 알겠죠? 예. 그런 것을 불연속 불연속 속도 동작 이렇게 부릅니다. 다 공통점 세 가지가 다 반드시 뭐가 있다? 오프가 있다. 끄는 스위치가 있다. 즉 조절부 두뇌가 꺼졌다가 켰다는데 꺼지는 동작이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 연속제어인데요. 끌 수가 없어. 신호가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끌 수가 없어. 이걸 연속제어라고 해요. 연속제어는 P 동작, I 동작, D 동작. 이렇게 영어로 P 동작, I 동작, D 동작. 이제 progressive, 그 다음에 I는 integral, D는 par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약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예전에 하셨던 분 같으면은 좀 나을 텐데 인테그랄 그러면은 뭐예요? 적분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적분 그 다음에 뭐예요? 기 x분의 dx 이거 미분 요소할 때 미분 디파트 영어로 디파트 나눈다 그런 소리예요. 네, 그래서 I 동작 그런 거예요? 적분 동작, 인테그랄 D는 디파트에서 미분 동작 네? P는 프로그레스 그래서 뭐냐면은 비례 동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례 동작
자, 비례 동작, 적분 동작, 미분 동작이 뭐냐면은 여기서 용어를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목표값으로 정해진 것과 검출부에서 센서로 측정을 한 검출값이 비교관 때 피드백 신호로 해서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런데 비교부에서 검사를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남던지 모자른지 뭔가 오차가 생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자, 그래서 용어 한번 그려봅시다. 용어. 일단 밑에 다음에 용어를 오늘 한번 끝내줘요. 칭찬해주고 싶어. 용어 정리를 한번 중간에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목표값하고 목표값하고 제어가 된 제어 결과 결과값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차이가 나는 거 똑같이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서 계산해? 목표값에 어때요? 제어 결과값을 빼보면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차이가 생기겠죠. 네. 오차가 생기겠죠. 네. 그쵸? 네. 차이가 생겨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컨트롤을 했는데도 오차가 생겼다. 제어 편차라고 그래요. 알았죠? 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네. 제어 편차. 지금 조절과 사실 하는 일이 그겁니다. 몰라? 기껏해서 여기다가 하라고 했는데 야들이 잘 안 했나? 왜 보고와 등록금을 안 맞았다고 그러지? 즉 왜 편차가 왜 오차가 생겼다고 그러지? 그럼 그걸 없애야지. 그러려면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오차를 없애주기 위한 방법이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주 틀려요. 두뇌부가 조절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머리가 깨어 있는 건 뭐예요? 오차가 생겨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하는 조절부라고 칩니다. 생각이 없는 조절부면 안 돼요. 생각이 없는 조절부는 시퀀스 제어예요. 시퀀스 제어. 조절부를 주지를 않아요. 정해진 순서는 또 진행만 되니까. 밥솥에가 무슨 두뇌가 있어요? 목소리에 나온다고 두뇌? 그렇죠. 탈북자들이 요즘에 나오는 우리나라 방송 보면 어떻게 사람들은 나 말도 안 해? 이렇게 신기하게 보는데. 응? 그 프로그램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로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뭐 세 가지인가 들으라니까 말하는 건 밥솥. 사람이 들었나? 예.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밥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자동제어 조절부가 없다? 시퀀스예요. 그러면 피드백에서는 조절부가 반대 있어서 판단을 해야 돼. 판단하는 주 목적은 뭐예요? 오차가 안 생기도록 해야 돼. 처음에 정해놓은 목표값이 딱 이렇게 딱 조절돼야 되는데 보고가 자꾸 들어오고 보면은 계속 저 뭔가 미스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겠죠? 예. 예, 그런 것을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제어 편차. 제어 편차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제어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조절부가 일을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조절부, 조적부가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작동을 하고 자동제어가 진행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남아있는 계속 남아있는 오차가 있어요. 수정이 안 되고 예? 계속 남아있는 제어 편차가 있어요. 끝까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끝까지 남아있다고 해서 남을 잔자 써서 잔류편차라고 해요. 용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잔류편차 그러면은 교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되고 끝까지 오차가 남아있어. 얼마만큼. 자, 왜 그런가 봅시죠. 보이는 물 같은 경우도요. 수명이 2분의 1이야.
치면 2분의 1인데요. 비교 딱 검출해서 들으니까 안 맞았어. 물이 많이 들었어. 야, 판단을 해. 아, 그래? 펌프 잠깐 멈춰. 야, 벌을 좀 떼봐봐. 물 좀 떨어지게 달아치게. 그리고 연소량 늘려봐. 그래서 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스톱을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어? 2분의 1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물이 떨어져, 이제 좀 둔감해. 스위치가 또 2분의 1이가 안 있어요. 뭐 물이 좀 떨어져. 올라와, 지금 2분의 1 올라가는데 왜 또 물이 또 부족해? 펌프 돌아봐. 완전 돌아버리죠?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을 반복해. 사람한테 저렇게 하라면 진짜 돌아버리죠. 그래, 안 돼요. 자, 그래서 단순 생산직에 있으면 발전이 안 돼요. 기계의 일부예요. 물론 그게 편한 사람도 있어. 특징상 나는 아무 생각하기 싫어요. 내 삶은 기계하고 똑같아요. 근데 회사 입장은 어쩌냐? 그 사람은 능률이 안 올라요. 절대 안 올라. 누구를 시키는 게 더 잘해? 기계를 시키는 게 더 잘해. 로봇을 시키는 게 더 잘해. 그래서 단순 생산 일이 반복된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점점 기계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기술은 단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생각하면서 해요. 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 생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절부가 판단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총 지휘를 하는데도 계속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나. 결국에는 교정이 안 되고 서프 수정이 안 되고 남아있는 오차, 편차가 생기는데 그걸 잔류편차라고 한다. 이걸 잔류편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옵셋이라고 해요. 옵셋. 트자 안 붙여도 돼. 옵셋 또는 옵셋. OFFSET. 옵셋. 옵셋. 자리편차를 없애는 방법 중에 현장에 가면 그게 있어요. 에러가 생겼어. 계속 편차가 나고 작동인데 나중에 사이버사리 리셋. 다시 초기화를 시켜버려요. 그냥 무시하고. 옵셋이라고 하는 게 자리편차예요. 수정이 되지 않고 정정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아무리 조절부가 머리를 굴려도 어때요? 정정이 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 편차 곳을 옵셋트 자리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례 동작은 뭐냐면은 제어 편차가 생기면은 제어 편차에 따라서 작동을 해요. 움직여. 어쩐다고요? 제어 편차가 생기면은 그럼 뭐가 움직여? 조절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어 편차에 따라서 수동적이죠. 쉽게 말하면 오차가 생겼다.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작이 한 박자 늦어요, 빨라요? 늦죠. 늦죠. 왜? 보고가 들어왔는데 알았어. 지시하고 나간 동안에 여기서 현장 상황이 변해요. 와고, 아니 지시 내렸는데 왜 또 나한테 보고 오려고 그게 왜 안 됐다고 그래? 그동안에 변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동안에 변했어. 그죠? 예. 그동안에 상황이 변해서 안 맞을 수가 있어. 우리나라도 법안 처리가 늦으면 그래요. 옛날 상황에 맞춰서 법안을 발의를 해서 계속 멈춰 있어. 안에 지지고 복고 싸우고 있어. 나중에 나 이제 지시가 내려왔어. 현장은 이미 변했어. 보고가 들어와서 대선이 전혀 안 됐다고 그래. 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가 있죠? 예. 이런 경우는 자동계를 바꿔야 돼.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을. 이 기술로 공부하다 보면은 현실 사회하고 아주 들어맞는 게 딱 맞아요. 많아요. 자, 그러면 제 편차 이것은 계속 어땠냐? 조절부가 그때서 수동적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뭐가 남냐? 자유편차가 계속해서 남아요. 현재하고 안 맞아. 결국에 이게 콕 남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간혹가다 그렇죠? 현장 상황이 전혀 안 맞는다. 현실적으로 법과 괴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뭐 시행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소회하는 거 있어요. 한꺼번에 제거하는 거 이런 거. 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무슨 특별기간
그동안에 뭐 신고가 안 됐다 그러면은 과태료 안 물고 특별범 기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동안에 적체되었던 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기간을 갖는 것도 있어요. 그쵸? 이제 그런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한꺼번에 해갖고 자립편차가 쌓였던 것을 적금 쌓을 적자예요. 알았죠? 몽땅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샥 제거를 해요. 거의 초기화를 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금 동작은 자립편차를 한꺼번에 제거를 해서 옵세트 자체를 없애는 그런데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수동적이에요. 왜? 어느 정도 자립편차가 너무나 많이 쌓여가지고 오차가 너무나 많이 생기면 자동제어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동제어 오차의 한계치가 너무나 도달하면 자동제어로 할 수가 없죠? 손만 안 댄다 뿐이지. 거의 방치지. 그럴 때는 옵세트 전체를 없애버려요. 그걸 리세트 단계로 쉽게 말하면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런 게 이제 적분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있느냐? 미분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 제어 편차를 미리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해서 없애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 대단해요. 응답 속도를 빨리빨리 하고요. 미분 동작 응답 속도를 아주 빨리 해서 미리 자립편차가 생기는 유형에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미분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설레발레예요. 진드나지가 않아. 너무 설레발레. 그렇다고 해서 적분 동작만 있으면 어쩌냐? 편차가 몽땅 생겼다가 덜커덩 하고 갑자기 초기화되는, 차갈되다가 초기화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비례 동작은 어때요? 고만고만한데 결국에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것을 조합을 하는 형식이 쓰인다. 조합한 것이 PI 동작, PD 동작, PID 동작 이게 세 개가 응용이 되어서 나오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좋고 응답 속도가 빠르면서 자립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치 살아있는 인공지능처럼 동작을 하는 게 무엇이다? PID 동작인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제어 자체가 어때? 프로그램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결국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부분을 취급자 손에 맡겨놓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못하겠어요. 손 털고 경고 울리고 주인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피드백 저희 어쩌면 중요한 핵심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각 부서별로 비교부에서 조절부로, 조절부에서 조작부로 이렇게 각각 자동제어의 신호를 전송하는 게 있어요. 신호 전송, 자동제어의 신호 전송. 가령 센서가 검출한 것을 비교부에 있다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비교부에서는 조절부에 있다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이걸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자동제어를 각각 신호 전송을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그냥 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공기 압력으로 공기압식이 있고요. 알겠죠? 또는 공기식, 또는 공기압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압식이 있어요. 기름 압력 변화로 하는 거. 공기압식도 있어요. 액추에이터 같은 거 이렇게 자동 움직이면 공기 압력 변화로 움직이고 조절이 됩니다. 신호 전송할 때.
그다음에 유압식도 있고 유압식은 자동차에도 많이 쓰입니다. 유압식 신호 전송하는 거. 세 번째로는 전기식이 있어요. 전기 선호로 되어 있는 거. 근데 각각의 핵심상은 거죠. 공기압식 안전해요. 폭발 염려가 없어요. 누전 염려도 없어요. 분란 염려도 없어요. 안전한데 신호 전송 거리가 짧아요. 그렇죠? 네. 멀리 되어 있으면 전송이 안 돼요. 압력 변화가 잘 익히지가 않아요. 전송 거리가 짧고 복잡한 신호는 불가능해요. 일단 단점이 뭐냐? 전송 거리가 짧다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유압식은 뭐냐? 조작력이 강대해요. 힘이 좋아. 인하 위험성이 커요. 누설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동차 멈추는 대열을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굴러가는데 앞에서 딱 사람 내려갖고 막습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시골에 추석 때 귀성길에 차 어기 딱 이렇게 동네 어기로 들어섰는데 차 멈춰야 되겠는데 거기서 또 확성기로 하죠. 동네 사람들 빨리 나오시오. 나 집에 왔는데 오늘 차 좀 멈춰야 되는데 몇 명 나와보세요 하고 앞에서 막아주니까? 아니죠? 뭘로 해요? 차 안에서 누나 상하죠? 발로 밟죠? 그 발로 밟은 신호가 어떤 신호로 전송이 돼서 전부 다 제어가 되어서 나중에 브레이크를 갖다가 잡아줍니다. 에? 뭘로 전달돼? 신호가? 유압식. 힘이 강대해요. 세단 말이죠.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기름의 압력으로 이렇게 신호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전송이 될 때 누설이 된다는 점이 인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기식은 전송거리가 길어요. 전기선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신호 전송이 가능해요. 근데 책에는 물론 단점이 안 남아있는데 전기식으로 하는 경우는 누전의 염려는 있죠. 네, 선의 피복이 벗겨진다든지 주변에 어떤 자기장이 센 물질, 자석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자기장 때문에 전기의 신호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안가지고 자동차에서 옛날에 그냥 순전히 기계식일 때는 엔진 제어가 별로 저희가 없었는데 전기 신호로 바뀐 다음에 누적이 되거나 또는 CPU가 뭔가 조금 잘못 작동이 되거나 그러면 어때요? 급발진을 한다든지 갑자기 다 멀쩡한데 어때요? 기계적으로 이상했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뭔가가 전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제어를 하는 그 피복이 좀 이렇게 벗겨져서 누전이 된다든지 또는 먼지가 많이 껴서 어때요? 그걸 해서 미세적이 흐른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좀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제일 그래도 전송거리가 길고 복잡한 신호를 갖다 수시로 변동이 되는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보낼 수가 있다. 그런 게 신호 전송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이런 원리로 이런 종류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일러에다 적용한다면 이걸 기계에다 직접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좀 나눠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응용이 되어서 보일러에다 자동제어를 하면은 뭐라고 할 것인가? 보일러를 자동제어한다 그러면은 오토매틱으로 보일러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네.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오토매틱 약자가 이제 A요, T요, O죠. 그래서 A 보일러가 B, 컨트롤이 C로 시작이 돼요. ABC가 초콜릿 이름이 아니고요. 보일러 자동제어 약자 이름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자동제어 배웠으니까 보일러 자동제어는 무엇이 있는가? 즉 ABC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자세히 또 배워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보일러 자동 제어, 그럼 영어로 뭐라고? ABC 보일러.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ABC 보일러라는 게 나왔었어요. 비트라인 보일러 전에. ABC 보일러를 한동안 좀 있다가 회사가 부도났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앞서라고. 이름 자체가. 우리 회사는 제품이 다 자동 제어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일러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ABC가 초콜릿 이름인 줄 알고, 이게 더 자동으로 되는 자동제어 완벽한 보일러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한 거예요. 저 보일러 너무 초콜릿 같이 녹아버리는 거 아니야? ABC 초콜릿처럼? 그래서 ABC는 보일러에서는 초콜릿이 아니고 뭐라고? 오토매틱 보일러 컨트롤. 보일러 전체를 다 자동제어라는 것을 ABC라고 그래요. 예. 아시겠죠?